오늘은 대한민국 진짜 남자들이 살기 지옥 같은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성분들 다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죠. 정관 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키읔디귿이 있었고 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년 전 귀여운 딸을 본 뒤 정관 수술을 했다는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내의 핸드백에서 키읔디귿을 발견하고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죠.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는데 꼭 참고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륜녀는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섰죠. 대한민국 법은 지읒 같은 게 불륜을 저지른 한녀라도 10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으면 무조건 칼같이 반반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수많은 정상인들은 대한여성민국이라 남자는 불륜을 당해도 재산 나눠주고 양육권 뺏기고 양육비도 줘야 함. 아내는 그 돈으로 딸은 뒷전이고 바람핀 남자랑 잘 살겠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진짜 지읒 같다는 말을 하게 되죠. 지금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건 이런 기울어진 감옥 속으로 친히 목줄 걸고 들어간다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불륜녀들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몇 가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륜 카페에 올라온 불륜남이 와이프에게 집 주고 빈털터리로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싫초라는 불륜녀의 글을 보시죠. 불륜남은 집이라고 빚 없는 3억짜리 한 채의 공기업이라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월급이 250밖에 안 됩니다. 집은 재산 분할 겸 와이프에게 준다 하고 어린애들 키워야 하니 두 아이 양육비라고 주고 멀리 이사 간 다음. 자기 애들 안 보고 저랑 가정 꾸려서 아기 낳고 잘 살자는데 왜 이렇게 싫을까요? 저는 알바 해봐야 100만 원도 못 벌 것 같고 금방 애 생기면 일도 못할 건데 남자 월급 250으로 언제 집 사요? 현실적인 문제 직시하니 어떡하죠? 개털로 이혼한다는 거 말리고 싶어요. 아니면 집을 와이프 주지 말고 이혼하던가.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될 리가 없고 어쩌나요? 손가락만 빨게 생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게레전드 불륜한 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불륜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한국 여자가 있는데 이 불륜남이 현시점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불륜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이혼할 때 집을 와이프 줘야 하는 대한민국 지읒 같은 법 때문에 불륜녀인 본인이 개털되는 상황이 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한국 여자들의 이기심은 레전드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더더욱 재밌는 건 님은 돈 하나도 안 버나요? 왜 날봐? 라는 질문에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임신해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이도 있으니 빨리 임신해야죠. 같은 레전드 소리를 말하면서 가정주부로서 개꿀빠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남의 남자 뺏어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한녀라는 거죠. 이기적이어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게 저 불륜한 녀의 모습인 겁니다. 님도 빨리 손절하세요. 250번은 남자랑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는 꿀팁도 전수하는 우리 불륜한 녀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륜녀도 지금 이혼할 때 남성 쪽의 무자비한 재산 분할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은 저런 모든 모순을 뚫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러도 여러분은 와이프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고 양육권을 넘겨줘야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퇴직금도 분할에 포함되고 연금도 분할에 포함된다고. 같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연금과 퇴직금도 노리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재밌는 일상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한국 여자들과의 결혼 전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길 바랄 뿐이죠. 명심하세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입니다. 5년 결혼 생활하면 이혼 시 최소 40% 뜯기고 10년 결혼 생활하면 최소 50%를 뜯기게 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싱글벙글 이혼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금융투자 상품이다.